홍명보 이 대표팀 감독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울산 팬들이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 피노키 홍이다, 런명보다 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초기에는 대표팀 감독을 수락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다가 왜 수락되게 됐는지 등등 홍 감독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뭔가 난도질 나가는 느낌이었고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후배 축구 선수들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됐는데. 진짜로? 야. 이거 봐. 내가 뭐라고 말해?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허무해요. 되게 허무하고. 지금 핸드폰 보니까 진이 되게 빠지네. 사실 어떻게 봐야 돼? 뭐 이게 흐름이 계속 홍명보 감독님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내부 안에서 있었어요. 아, 있긴 했어. 왜냐면 어쨌든 언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 왜냐면 안 하신다고 했는데 되는 거고. 그럼 그 안 이 며칠 안에 어떤 심경의 변경이 있었는지. 협회에서 잘하고 있는 감독을 컨택한 것 자체도 첫 회 실수지. 아,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그건 약간 좀 우습게 보는 명명이 팬들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근데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 말을 이제 던져놓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실망감이 있는 거지. 예, 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여전히 이야기들이 많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